기분 느끼시고 우리 보냇분과 불경하고 이어주세요. 참 진짜 있어요? 응, 그렇지. 아. 어머냐 바람이 가신겨 한낮에 부살행신 아냐 바람이 다시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중간 생략하고 오홍 바라나 오홍 바라나 오홍 바라나 도로도로 짐이 씨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너의 힘 걱정하지 말고 너의 힘이 내 걱정해라 이때야 귀여운 척인데 이야 진짜 이렇게 분받으면 못하는 것이 없어요. 요즘에 또 우리 서진군도 장구치면서 노래를 하지만은 저도 장구치면서 노래를 합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 서진군이 다 해줄 테니까 저는 또 다르게 북을 때리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북치면서 하는 분들은 많이 못 보셨죠? 네. 그렇죠? 네. 혹시 저 북치면서 하는 거 봤다 하시는 분? 혹시 작년에 그 삼천포에 오신 분은 거의 대부분 봤을 것이니? 네. 그렇죠? 네. 봤죠? 네. 어때요? 보니까? 잘해요. 괜찮죠? 네. 예. 요즘에는 이제 장구는 이제 트렌드네. 이제 그래도 이제 북으로 가야 돼. 장구는 여자의 마음을 뜻하고 북은 남자의 마음을 뜻합니다. 이 북소리가요 이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진짜 이 둥둥거리는 소리가요 그 앉아계시는 그 똥꼬목을 간지간지간지간지간지간지간지 해줘요. 엄청나게 기분이 좋거든. 네. 그분은 기왕에 이제 열기가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이게 진짜 웬만하면 이 정도면 땀이 안 흘러요. 근데 오늘 이렇게 땀이 흐르는 것이 여러분들의 열정이 또 이렇게 환호가 엄청나게 대단하는 게 느끼겠는데 대신에 좀 잔잔하게 북소리는 빠르게 가면은 별로 신금을 안 웃는 거예요. 근데 잔잔하게 가면은 이게 진짜 그렇게 신금을 웃는다. 여러분들 북소리 듣고 안 좋은 애군들 다 날라가시고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노래를 하냐? 유리백사랑. 그 노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유리백사랑 노래 참 좋죠. 그 노래가 참 북소리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자, 한번 가봅시다. 큐!